인생의 대선배님들께 이렇게 새해 한국교통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앞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우리 보수 우익이 지키게 된 새로운 이정표를 걷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서경석 목사님이 새로운 보수 우익의 시민단체는 이제 은퇴하신 원로님들께서 그 일을 담당하시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저는 이번 대선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65년의 교육을 이끌어오신 은퇴하신 우리 교원들을 결집해서 교육계의 원로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새로운 애국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우리 김진성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은퇴하신 대한민국의 정통 교원을 결집해서 반종교제를 위해서 운동에 적극 이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데 애국시민단체 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제한되어서 현역 교원들이 사실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이 문제는 교총이 앞장서서 앞으로 반종교제 운동에 적극 더 가열층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 천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총을 건강한 보수 우익단체에 참여해서, 아까 우리 김경재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국가 정체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묵묵히 학교 안에서 반종교제에 대응하는, 묵묵히 실천하는 교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 20, 30대의 새로운 세대의 교육 국가 가치관, 이 부분은 애국심을 교육하는 그런 주체는 대한민국 묵묵히 실천하는 반종교조 외에 학교 안에 있는 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들께, 여기에 계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성원과 지원을 요청드리고, 다시 한번 애국시민사회단체의 몫에 교원들이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교총에 앞장서서 성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